오늘 뉴스인 이슈는 이혜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 주식 시장에서 요즘 상장 폐지 정말 무서운 단어고요. 맞아요. 주의가 좀 발령된 게 아닌가라는 이렇게 생각이 얘기가 들어요. 많이 나온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언급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좀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한국거래소 이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상장 폐지된 기업들 수를 살펴보니까 152곳에 달했다라는 소식. 이었습니다. 1년간 평균 30개 기업이 이제 증시에서 퇴출을 당한 건데 특히나 작년에는 39개 기업이 퇴출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회계 감사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12월 결산법인 회계 감사 시점이 또 돌아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때일수록 뭐 자본이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서 뭐 외부 감사인에게 뭐 회계 감사 거절 의결을 받는다라거나 비적정 의견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경우가 몇 년 이상 누적이 될 경우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결국에 상장 폐지까지 가는 경우가 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언급을 해주셨듯이 횡령 배임 같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예. 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뭐 개선기간 부여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마음 졸이실 이슈일 것 같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결국 상장 적격성 실제 심사 대상에 정해졌다라는 맞습니다. 소식이 전해졌죠. 또 개항 전개까지 그 사례로 같이 묶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자진 상장 폐지의 이슈를 갖고 있는 맘스터치까지 시장에서 좀 회자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 상장 폐지 이슈를 갖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시면 좋을지 어떤 부분을 간과하지 말으셔야 할지 이런 부분을 오늘 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맘스터치 저도 참 좋아하는 기업이기도 네. 하거든요. 많이 시켜 먹기도 했고요. 네, 최근 증시에서 맘스터치가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진상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종목 상한가까지 또 치고 올라갔고요. 오늘은 14% 넘는 또 급락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주가가 이상급등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상장폐지 뭐 정리를 앞두고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건 일단 같나요? 흐름이 어제 상한가 갔다가 오늘 15% 5% 이렇게 그러니까요. 빠지는 것만 봐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느낌적으로 바뀌어지기는 하는데 일단 맘스터치가 지난 18일에 공시를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30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 폐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럼 자진 상장 폐지를 왜 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이유를 짚어보면요. 대주주가 회사가 상장돼 있으므로 하여금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좀 적은 경우에 이런 자진 상장 폐지를 택하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풀린 유통 주식이 많지 않아서 뭐 거래량이 없고 가격이 낮아서 자금 확보가 그다지 이렇게 녹록지 않을 때 그런 의미가 경우 없다는 거죠. 네, 의미가 없을 때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 맘스터치의 경우로 이제 가져와서 배경을 살펴보자면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한 바로는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장 폐지를 진행한다. 그리고 본업에 더 충실하겠다. 이런 목적이라고 밝히기는 했는데요. 사실 최근 이 지금 사모펀드로 매각이 된 이후에 뭐 본사와 그러니까 가맹점주 간의 이런 마찰 같은 이슈들이 좀 자주 나오곤 예.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상장사로 있다가 비상장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재무정보에 대한 공시 의무 같은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공시 의무 같은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이 부분을 이제 꼼수로 노리고 하는 것이다 라는 예. 그런 지적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배경을 좀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자진 상장 폐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느냐 가 중요할 텐데 대주주의 지분율이 95%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0일부터 일찍이 맘스터치가 자진 상장 폐지를 위해서 공개 매수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가로 과거의 최고가였던 6,100원보다 높인 100원 높인 6,200원 선에서 제시를 해서 이제 1월부터 쭉 진행이 돼 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18일이죠. 예. 결국에 대주주 지분율을 97% 이상을 확보를 했다라는 공시를 내면서 이제 3월 30일에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장 폐지 신청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주가 흐름입니다. 어제 주가가 뭐 보셨듯이 상한가인 8,220원 선까지 치솟았죠. 그랬는데 다음 날인 오늘은 결국 급락하는 모습을 예.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이런 흐름이 나온 것
조차 우리가 당연히 좀 주시를 해봐야 하고 주의해봐야 하는 흐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어봤습니다. 네, 요즘 시장 흐름 보면은 안 그래도 변동성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불안정한 그런 시장의 흐름들인데 이런 종목들은 정말로 리스크 관리 좀 잘 하셔야 합니다. 특히 어제 상한가까지 갔던 이유가요. 이 맘스터지가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주식을 좀 사들일 수 있다. 이런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몰리면서 상한가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얘기가 있죠. 가격 이상으로 추가 주식 취득 계획이 없다는 공시를 내면서 다시 좀 급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개 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이 부분도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잘 짚어주셨는데 예. 일단 잦은 상패를 앞두고 회사가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이제 주식을 매입해 줄 수 있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형성이 됐다. 그것이 바로 원인으로 지적이 되는데요. 예. 또 유통 주식 수가 워낙 이제 적기 때문에 이 적은 물량으로도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어서 이제 세력이라고 하죠. 특히 뭐 이런 투기성 작전 세력이 뭐 좀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잦은 상패를 결정한 기업들이 결국 마지막은 대부분 이 주가가 공개 매수가 정도로 수렴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뭐 포탕 돌리기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언급을 해주셨듯이 지금 대주주 지분율을 채웠어도 일정 기간은 이제 상장폐지의 일정 기간은 뭐 정리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부여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미 대주주가 지분율을 채웠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약 98%,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율 95% 이상을 이미 채웠기 때문에 추가 매입이 없이 바로 상폐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당부를 하기로는 또 자진 상장 폐지 신청 전까지 뭐 주석 취득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대로 된다면 공개 매수가를 웃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실이 불가피하겠죠. 정리 매매 기간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한다. 라는 부분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기대감으로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은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다루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있었다고요? 네. 한 2년 전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쌍용량의 우선주의 경우가 예. 그랬었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급등이 심하게 나왔어서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놀라시고 그것을 매입하신 분들도 있었던 있고요. 것 같고 맞아요. 피해도 상당했었죠. 그때 경우가 비슷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공개 매수가가 한 15,000원 선이었는데 연일 급등해서 8만 6천 원 선까지 예. 올랐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상패전 마지막 거래일까지도 한 25,350원 선, 그러니까 공개 매수가보다 웃도는, 훨씬 웃도는 그런 부분에서 가격을 형성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이미 이 소각이 결정이 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틴 투자자는 한 주당 9천 원 이상의 손실을 갖게 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모아보니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소액 주주들의 손실분이 37억 원 상당이 됐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때도 문제가 됐던 것이 결국 자진 상패를 못하는 이유가 이제 대주주 지분율을 달성을 하지 못하는 경우였는데 달성을 하지 못해서 더 추가 매입을 할 수 있다는 헛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이런 루머를 퍼뜨리는 그런 모습이 조장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투자를 반드시 지양해야 하는 이유가 이미 우리가 선례로 알아볼 수 있었다.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정리 매매를 이용한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그건 100%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네. 정말 좀 이런 부분은 여러분 좀 고려를 하시면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장 폐지 전에요. 그런데 처분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주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정리매매 기간에도 처분하지를 못하면 결국에는 예. 보유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상장 폐지가 되는 거지 실체가 기업이 날아가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장 상태로 이제 보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상장 주식으로 보유를 하게 된다면 뭐 회사 경영에 일정 부분 주주로서 의견을 내려고 해도 지분율이 워낙 적다 보니까 뭐 소액 주주 연합회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이런 부분이 크게 영향력이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그리고 뭐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도 거래되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 역시나 뭐 수요가 있어야 거래가 되는 건데 그쵸. 이것도 역시나 녹록지가 않고
있고 그나마 이제 재상장으로 버텨보는 건데 재상장의 경우도 뭐 극히 적은 사례이고요. 재상장이 된다고 해도 몇만 원대에서 이제 끝났었는데 몇천 원. 그래서 이제 휴지 조각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이 재상장을 노린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뭐 정리매매 기간을 활용을 해서 뭐 빠른 판단, 뭐 빠른 매도 이런 빠른 네.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맞습니다. 권고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좀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오히려 네. 나중을 봤을 땐 더 좋으실 거란 의견입니다. 사실 이 종목이요. 1월 19일에 종가가 5,2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7,010원대 급락을 하는 지금 상황에 7,010원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보유자분들은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좀 정리 잘 해보시고 기회를 좀 삼아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상장 폐지 요건이 되는지를 좀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종목들 또 사실 위메드맥슨 같은 경우도 관리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네. 급등을 계속해서 좀 반복하는 맞아요, 흐름들이 맞아요. 나타났었거든요. 맞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표로 내용을 좀 정리를 예. 해봤는데요. 일단 뭐 경영 상황이 악화된다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겠죠. 이제 코스피 코스닥 조금 다른데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로 제가 정리를 했듯이 뭐 자본 잠식 후에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된다라거나 잠식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 뭐 지금 이게 대표적인 그러한 상장 폐지 사유를 제가 꼽아본 것입니다. 이런 요건들이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를 한 회사는 결국 이제 감사 보고서에서 재무 수치가 확정이 되면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들이 여러 이제 관리 지정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종목 후보군들이 라고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뭐 회사가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 종목에 편입될 우려가 있는지 재무제표 등을 반드시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는 그런 노력들이 투자하실 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 3년 연속 영업손실에다가 지난해 3분기까지 뭐 영업손실을 냈다. 뭐 이런 경우는 투자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결산 시즌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정보가 굉장히 집중이 되고 또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은 뭐 투자의 목록에서 제외를 하시는 것이 이롭지 않을까 이렇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성장성이나 당장 나오는 이슈들도 정말 중요하겠지만요. 그 뒤에 뒷받침되는 실적이라든가 재무 상태 등을 꼭 확인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인 이슈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전략들도 짚어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